영국 축구장 음식의 세계. 12,000원짜리 탄두리 치킨 플러스 난 플러스 맥주. SNS에서 극찬을 받습니다.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인가 싶은데 환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버밍엄 시티 치즈 프라이 6,500원. 야, 치즈도 녹은 게 아니고 그냥 위에다 그 패티를 그냥, 이건 좀 뭐 좀 녹여줘서 주든가. 이건 뭐야 이게. 유나이티드 오브 맨체스터. 이게 음식 이름이에요? 10,400원. 이게 뭔데? 이거 음식이야? 이거, 아, 죄송하지만 영국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이 와사비야?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그 저글링 만들 때 쓰는 그 스프링 풀 있잖아. 치킨파이. 이건 뭐 딸기잼이야 뭐야? 이게 4,000원? 뭐 이거는 뭐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겠다면 뭐 치킨이면 뭐 맛있을 수도 있는데. 토트넘 핫스퍼 연어국수 가격 미상. 양이 어린이들이 먹을 양이라고? 엄청 적네 그러고 보니까. 가격 미상? 치즈버거 8,100원이래 미친. 이게 와 이건 너무했다 이거 진짜. 잼도 이거 겨우 이거 발라주고. 야 진짜 너무한다.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 경기장 안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프리미엄이 좀 붙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네 이거는. 말라붙은 피자 웨스트 브룸 6,500원. 이게 6,500원? 야 피자 스쿨은 이거 하나에 6,500원. 요즘에 한 7,000원 하지만 한 조각 그것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게 따뜻하지도 않는 거. 이게 6,500원. 아이고. 기저귀 갑전기 지원 후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맹우님이 주신 저 2만원으로 이걸 지금 겨우 4조각 먹을 수 있는 거야. 4조각 말이냐고. 이게 말이 돼? 네른 카운티. 이게 뭐야? 빵 안에 뭘 넣은 거죠? 뭐야 저 파이를 넣는 거야? 아 이거 좀 많이. 야 두 개밖에 못 사 2만원으로. 금가루 붙였냐? 이게 만원? 야 씨. 스크램블드 에그와 으깬 감자 얼마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열받는 거 하나 더 있네. 이거밖에 안 넣었으면서 무슨 박스는 이따구로 큰 거 만들어놨어. 비건용 콜리플라워 튀김. 이거 치킨이 아니고 콜리플라워 튀김입니다. 야채예요 야채. 튀겼는데 이게 12,900원. 그러고 나서 이걸 보니까 어때요? 와 얘는 영국 음식이 아닌걸? 씹씹씹씹 해자네요. 이거 얼마 주고까진 내가 이거 먹겠다. 맥주를 포함 안한 가격으로 2,000원에서 3,000원을 지금 6,500원에 팔고 있고. 자 이건 이거 저글링 만들 때 쓰는 스프링풀 이거 만원짜리인데 이거 얼마? 맥주 빼고 이거 안 먹어? 이건 4,000원인데 이거는 뭐 크기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2,500원. 이건 뭐 1,500원에서 2,500원. 나랑 비슷하네. 3,000원까지도 있네. 연어 샐러드 가격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비싸게 받을 것 같기도 해. 양이 얼만큼이 있는지 중요하겠지만 최소 3,800원 나왔고 비싼 거 7,000원. 8,100원 치즈버거 이거 얼마? 1,500원 1,000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버거보다 이거 별로인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1,000원 주고 먹는 그 정도 수준이야. 야 이것도 돈 주고 파는 거 솔직히 양심 없다. 이거 진짜 1,000원 2,000원 피자는 좀 비싸 오히려. 얘는 뭔지 몰라서 가격을 측정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 뭐 2,000원? 이 빵이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 안 먹는데. 왜냐 누가 먹다 버린 것 같아. 여기 한 입 물고 에이씨 그냥 안 먹어 이렇게 된 것 같아. 여기 핫도그 뭐 핫도그 자체는 괜찮은데 9,600원 좀 뒤에 공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960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1,000원은 너무 싸고 요즘 우리나라 그 시세로는 한 2,000원에서 1,500원에서 한 2,500원? 아, 그 정도? 4,5,000원? 5,000원까지 가려나? 5,000원 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1,500원에서 5,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진짜 개노양심. 이거 얼마? 5,6,000원? 2,8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왔다 갔다. 아 비건 먹을 거니까 많이 받아도 된대. 자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자, 채팅창에서 누가 아 약간 비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뭐 그런 댓글 채팅창에. 뭐 이 내용물도 내용물이겠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스포츠장 안에서 파는 거다 보니까 좀 비싸게 받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번역기 눌렀나봐. Translate Server Error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프린팅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질 때까지도 몰랐다는. English the rice cake I covered with sorrow bean flour. 한국어 콩가루를 온통 쳐 바른 떡입니다.
온통 바른 떡이면 뭔가 그 느낌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처바른, 처바르지, 그렇지? 해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자비심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가정용 영화들과 어린이 방송으로 인해서 해적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바뀌었다. 원피스 같은 거. 원피스가 그 완전 그거 세탁해주는 거 아니야? 이미지? 어쩌면 100년 뒤에는 동네 깡패들 이미지에도 같은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네. 오씨. 밥 왜 저래? 가짜밥 같은데? 가짜밥? 이빵깡 그러니까 이게 누나죠? 친누나 그리고 친동생. 아 이게 바로 찐남매다. 영화잖아. 영화잖아 영화. 코리안 BBQ의 시각 차이. 코리안 BBQ. 외국인 반응. 맛있어 보인다. 경치 죽인다. 나도 고기 먹고 싶다. 이게 코리안 바베큐야? 코리안 바베큐스럽긴 한데 뭔가 좀 조금 그지? 약간은 뭔가 이상해. 김치가 이런 컵에 담겨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한국인 반응. 깻잎 어딨음? 쌈장 어딨음? 그러니까 가위 도대체 어딨음? 뭔가 약간 한국인 코스프레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죠? 주키니 호박은 대체 왜 있음?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호박이 오이인가? 오이는 그렇다 치고 이건 뭐야? 얘는 뭐야? 단무지요? 모르겠어요. 왜 무슨 조합인지. 외국에서 파는 김치는 젠병 같은 거에 담겨 있어요? 약간 그 발효 음식이니까 그 피클 같은 느낌인가 보다. 피클이 이렇게 통에 담겨 있잖아 유리병에. 김치도 발효하니까 약간 그 외국인 감성으로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가 보다. i30 현대자동차? 이거 가지고 댕기면 인싸될 수 있대. 주변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모르는 행인도 와가지고 그거 살 바에 돈 좀 보태서 소나타 사지. 그거 살 바에 이렇게 하면서 다 말 건데. 강풍에 캠핑온 중학생들의 최후. 그 음식 그 랩에 싸가지고 공기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 진공포장. 진공포장 제대로 됐네. 페이스북 하기엔 너무 젊고, 틱톡 하기엔 너무 나이 먹었고, 인스타 하기엔 너무 못생겼고, 트위터 하기엔 너무 아는 게 없다. 나 어디 가야 하나. 확실히 좀 인터넷 문화는 그 젊은 사람들이 좀 주류로 이렇게 그 문화를 만드는 것 같긴 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사이트도 그 나이대별로 있잖아. 그 분포도가 서로 이렇게 안 섞여. 안녕히 계세요. 아니 어디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 예쁘니 못나니 구별법. 못나니 예쁘니. 아 입술이 손가락에 닿아야 된대요. 나 안다. 나 단다. 나 닿아. 나 닿아. 나 닿아 닿아. 나 닿는데? 나 얘 예쁘니? 나 예쁜이구나. 앞으로 절 예쁜이라고 불러주세요. 야 칩을 가져와서 게임을 하고 있어. 야 와 근데 개재밌겠다. 저는 이 나이 먹고도 친구들이랑 모이면 보드게임 카페 가요. 나이 30 먹은 남자 넷이서 보드게임방 간단 말이야. 요만한 꼬마애들이 우리 옆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꼬마애가 이렇게 옆에서 내가 고르는 거 고르려 그래. 절대 안 못하지. 먼저 오든가. 거기 갔는데 나이 먹은 사람 우리밖에 없어서 좀 그래.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여자랑 같이 오거든. 학생들이 이렇게 뭐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이렇게 쫙쫙 쪄서 오기도 해. 재수없게 갑자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네. 컬 좀 세게 넣어달라고 했는데 망했대요. 이거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공부하다가 펜 둘 데 없으면 이렇게 둬도 되겠다. 이렇게 딱 꽂힐 것 같은데 여기 딱 펜 홀더. 예스. 사머 오리지널? 이거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야? 뚱냥이였어? 강아지가 고양이였지? 아 모르겠어. 나뭇잎을 으깨도 광합성 하나요? 궁금하네. 머리 으깨면 생각되나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해. 아, 나뭇잎은 그 광합성을 하는 그 조그만 세포들이 그 있잖아. 엽록소는 계속 광합성 하지 않을까? 그 세포는? 엽록소가 파괴돼서 안 되나? 그런가? 일단 유비 게임은 아닌 듯. 밸런스 좋은 게임. 네, 게임.
걔를 키워하는 이유. 아, 갓댕이 갓댕이. 어? 휴대폰 받침개. 영국 박물관이래.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아유, 또 빨간 날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영국인들 보기 좋아요. 네.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블락 기후를 했대요. 블락한 게 더 웃겨. 아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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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이거 안 버려도 돼. 이거 먼지 청소하고 안에 그 WD-40 WD-40 바르면 진짜 귀신 저기 괜찮아져. 경주용 자동차 뒷창문에 비밀. 어 뭐야? 가볍게 하려고 저렇게 해놓은 건가? 왜 그렇죠? 어 경량화. 아. 70코너 티 다나 아저씨. 그냥 할아버지처럼 그러지 말고 상남도처럼 가서 세 개 먹으세요. 예. 탈콥 공식 틱톡에 올라온 영상? 아니 밈 그 밈 옛날에 예상 댓글. 이딴 거 올리지 말고 패치는 열심히 해. 니키타. 에이, 하면서 애플 아이스티. 백설 공주가 먹던 바로 그 사과. 와. 옷도 맞춰줘? 아 밥도 좀 사주고. 아 그래 그래. 네가 건강하게 어 돈도 벌고 어 사회 활동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야 그래야 내가 훔쳐갈 돈이 생기잖아. 어 힘내 유튜브 특. 아 맞아 여기에 하이라이트 다 있을 때 계열 받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어 여기 여기다 어, 여기도 없는데 10시 11시 아, 좀 이상할 것 같아. 밤이 없으면 2시 3시. 아 근데 좀 운치는 있네. 집 해놓은 거 되게 신기하다. 집을 이렇게 지어놨어. 이런 식으로. 와 이거 경치는 죽인다. 무슨 배그 파밍 장소처럼 생겼대. 그러네. 거기 조그만 이 집은 헬멧 한두 개 나오고 맛이 없을 듯. 여기는 가야 여기는 가야 맛있고. 디스코드 개발자가 한 엄청난 일. 터치 워럴. 이건 밈을 좀 이해하려면은 물을 만지는 것도 있지만 또 밈 중에 또 그런 밈이 있습니다. 해외 밈에서는 그 좀 찐따 혹은 오타쿠 같은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시고 마운틴 듀나 뭐 이런 탄산 음료만 마신다 해가지고 이걸 좀 하남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남자 특은 이런 탄산 음료 마신다. 그래서 상남자는 물 마신다. 뭐 이런 이렇게 밈이 또 있습니다. 탄산 음료 근데 마시는 거 어떻게 해? 휴대폰이나 TV 보다가 졸리면 아 자야지 하고 TV랑 휴대폰 끄고 자는 사람. 자제력 만땅. 생각이고 나발이고 그냥 TV나 휴대폰보다 스스로 잠드는 사람. 대부분 1위 일을 신기하거나 이해 못하겠지만 오히려 이는 졸리면 자야지 하면서 자는 거 신기한 경우입니다. 그러게 나 이거 둘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대로 잘 때는 1번처럼 자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빠질 때는 2번처럼 자는데 좀 제대로 자야지 하면 1번처럼 자. 저는 컴하다가 잠이 와요. 그럴 때 좀 있어. 2번처럼 자면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 이렇게 자야 개운하지. 지금 사진만 봐도 이건 개운하게 자고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는 자고 일어나서 개운할 것 같아요. 목이랑 어깨랑 팔 여기저기 다 아파. 6학년이야? 요즘 애들 발육이 돼요. 왜 이리 커? 그러게 혼자서 너무 큰데? 여기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해봐도. 아 저요? 선생님이에요. 어 엄청 젊게 생겼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젊어? 어, 깜짝이야. 옷도 젊어. 아이씨 그 꼭 제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 왠지 나한테 그냥 아니 그냥 하는 얘기인데 괜히 내가 그냥 예쁜이가 참아야지. 어 그렇지. 예쁜이니까 나는 내가 참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CS고 조준점 선택.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쓰는 사람 있더라. 발로란트에서도 이렇게 쓰는 사람 있는데
어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뭐 이거까지는 뭐 이건 뭐야 이거. 뭐가 부인이 화면을 너무 많이 가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건 좀 너무 큰 거 아니야? 나는 뭐 여거나 여기에 그냥 무난하네. CS고가 커서가 좀 이상한 게 크로스회보다 작은 타겟 맞춰 할 때도 있어서 이게 은근히 괜찮다고? 그냥 점이 아니고 오히려 네모가 괜찮다고? 참 이게 크로스웨어가 이상해. 잘 만든 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만. 벙커에 있는 가짜 공기 순환기. 아 이런 용도로 해놓은 거야? 이런 게 진짜 전쟁 중에 도움이 됐을까? 전시에 이런 거 뭐 신경 쓰는 사람 어딨어. 여기다가 무슨 막대기 집어넣어서 어 여기 나오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노르망디 벙커예요? 어 노르망디 크.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거잖아. 남자들은 그거 좋아하지. 저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 크아, 왜 요즘엔 그런 영화 안 나오는 거야? 어? 아 참. My life be like. 인스타그램. 오. 아, 오. 오. 그러게. 아 갑자기 확 상통 깨버리네 그냥. 보기엔 이게 좀 편해 보여. 사람이 좀 없으면 뭔가 위험한 것 같고. 사람 많으면 좀 이제 친근한 느낌. 이론상 최강. 그러네. 왜 저렇게 안 하지? 축구 1도 몰라서 저는 왜 저거 안 하는지 이해 못 하겠어요. 오프사이드라서. 아 그래? 안녕하세요. 이세트입니까? 한 개입니다. 프레임만 여분이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고 12시 51분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연락을 해놓고. 네. 얘가 그 말로만 듣던 그 우마무슴의 말달에 출연하는 골드십인가요? 어우 얘 진짜 사고 한번 내겠다 얘. 아까 그 골드십 지랄마 눈이랑 입이 뭔가 장난기 가득해 보여. 근데 참 말마다 성격이 다른 게 신기해요. 어떻게 말 성격이 이렇게 지랄마 될 수 있지? 어이구 일단 힘이 넘치는 건 확실하네. 내가 힘이 좋아. 귀엽다. 그죠? Where are you from? 요르단. Like the shoes? 조던이 아니고요. 요르단인데. 네. Come there. 어, 얘 좀 봐. 춤을 추네? 와. 중력 개무시하네. 내가 만약 이 방에 들어가면 교환과 전투를 시작할 거래. 엘든링 게이머가 또. 프롬 소프트웨어가 사람들 망쳐놨네. 근데 여기 뒤에 이거 진짜 뭐야? 딱 부금 나오면서 웅장한 부금 나오면서 이제 이 셋 다 처치하고 나면 여기 움직이는 거지 이제 마지막 갑자기 석상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거야. 컷신 나오면서 막 둥. See, this is my Hulk, a angry, strong, menacing on. This is your Hulk, a Hulk that's scared to fight and does yoga. 저 이번에 시월크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 가서 한번 봤는데 딱. 시월크 그 1화에서 여자들이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나한테 말 걸어. 저 시월크예요 여러분. 여러분 몰랐죠? 이렇게 갑자기 제 사회벽을 허물면서 나한테 말 걸거든. 꺼버렸어. 어 깜짝이야. 꺼버렸어. 요즘 참 마블 영화가 마블 드라마가 모르겠어. 왜 그러지? 이 좋은 IP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죽을 쓰는지 모르겠어. 그냥 별로야. 이번에 그 왕자의 게임 나오는 드래곤 오브 파이어인가? 뭐 아 하우스 오브 드래곤. 아 그거? 그게 드라마지. 마블은 엔드게임으로 끝났어. 엔드게임이 그 엔드게임이었던 거지. 마블의 엔드게임이라는 거지. I'm gonna get in there if it's the last thing I did. I'm gonna reach that wall. Hi, hey, how are you doing? Alright, there you are. Thank you. 나도 맞아. 왜냐면 스쿼트. Don't you reach that wall. 와 상남자시다. 와 흐름이 DBI 케이블이랑 마카사로 국정 갔는데 크루스백 더벅머리 오타쿠가 여기 호치콘 있나요? 물어보더래. 정원이 예? 호치콘이요? 물으니까 그 후무라 찌찌 컨트롤러인데요. 저번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 하니까 이번에 허무라 가슴 모양 프로콘이요.
여기서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다고 점원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사장인지 나이든 점원이 헐레벌떡 오더니 혹시 제노블레이드 2 프로콘 말씀하시는 거세요? 하고 해가지고 사갔대. 그니까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이분이 기가 최대예요. 상남자지. 부끄러운 게 없는 거야.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당당하게 여러분도 가서 나중에.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 이게 그거구나. 이게 호치콘이구나. 엄청놈아. 매워. 얘 매워네. 비행기 가지고도 안 돼? 이건 좀 신선했어. 이거 영국 음식이지. 한 6,500원에 파나? 나 내 팬이랑 이런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아르마 3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어때? 재밌겠다. 그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시참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12시 딱 지나갈 때쯤에 형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하면 이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어때? 반역자다 죽여라 하면서. Why do you like dicks so much? Thighs. 허벅지가 싸이야?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여기 이게 아주 핫했습니다. 밈으로. 밈 설명해드리자면 이게 그 인크레디블의 그 엄마인데 여기서 너무 그 몸이 이렇게 콜라병으로 나와가지고 한동안 그 아 비키오로 치스 아 이거 얘가 아니야? 여기 이게 원래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누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막 진짜냐 아니냐 막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로 으가 많은 이유래요. 왜 이렇게 응이 맞냐? 미국에서 이렇게 퍼진 이 시초가 뭐냐 했더니 얘가 그 모든 것에 그거다 얘가 네. 자,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고기 한 팩 가격 바뀐 거 없는데 뭔 개소리야. 인플레이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과자라든지 뭐 치킨값이든 뭐든 간에 가격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쏙 바꾸던가. 라면도 그렇더만. 라면도 그 내용물 좀 약간 빼가지고 맛없게 만들고 싱싱하게 싱겁게 만들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하지만 내렸죠? 하지만 가격 그대로죠? 팩트죠? 얘가 그거 형님 나오구나. 오케이. 오랜만이네 형님. 그래서 형님은 프로콘 있어요? 단치콘 있어 없어? 없잖아. 버치콘 있어 없어? 안돼! 아이 나쁜 놈들 이거. 야 진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네. 그래서 이게 야 구멍이 뚫리는 걸 잘 표현했네. 원작 구현 잘 해놨다. 너무 좋아. 아 먹는 거까지 보여주지. 에이스 다 맛있을 것 같아. 오맨이죠? 설마 스파이? 설마? 와 이거 해체 소리가 안 나나? 닌자 디퓨즈 이거는 진짜 내가 본 거 중에 대박이네. 하하 귀엽다. 앵무새인데 바나나처럼 생겼어. 저번에 보냈는데 얘는 또 얘네 과일 닮았네. 얘네들 과일이랑 똑같이 생겼네 진짜. 일부러 이렇게 생겼나? 과일처럼? 카모플라주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당신은 우리를 배신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간 것이겠죠. 마왕군에게 투신한 당신 때문에 우리의 국가 멸망하였습니다. 입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탕수육에 민트초코 소스를 볶아먹는 우리의 관습이 정말로 저희를 배신할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셨는가? 요? 인간의 문명을 파괴한다. 한번 싹 갈고 다시 시작하자. 문명 다시 재건축하는 거야. 민트초코가 없는 세계로. 나는 네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 I know when your birthday is. June 28th. No, it's not. Anyone who knows your birthday is on June 28th would be freaking out right now. 생일이 만약에 6월 18일이면 이제 이 게임에서 놀란다 이거죠. June 28th. 진짠가 봐.
어, 오늘 맞췄어. 아, 마크플라이어 생일이 진짜 저 때구나. 지금 오만 생각 다 했을 때 놀란 게 아니고 지금 머리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애초에 약간 이 마크플라이어가 이 게임을 할 거를 알고 저격을 했나? 그럴 수도 있겠다. 게임 개발자가 이 유튜버를 좋아한다거나 뭐 이러면. 갑자기 저러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우와, 설마 저기를 저렇게 가는 거야? 지그재그로? 와. 와, 신기해. 액체 같아. 와, 너무 신기하다 쟤네. 꼬리로도 한번 잡는 거 같아, 그지? 꼬리로 또 이렇게 철창을 잡아. 아,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